지금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십니까? LED 작업이요? 아, LED 안전등 작업이군요. 어떻게 이렇게 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발겨가지고 만드십니까? 네, 아버지요. 뭔가 의도한 것 같은데. 지금 오토바이에 위험하지 말라고 LED 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LED 등을 설치하는데도 남의 눈에 반사가 너무 많이 돼서 화날 정도 된다면은 많은 불법이 자행되는 거지만 자기 오토바이를 자기 바이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LED 등을 설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일부 옆에서 운전하는 승용차 또는 차량의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LED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겠네요. 고장 안 낼라나 모르지유. 저 경주에 계신 이무이께서 이무이 대표께서 만질 줄 아는가 봐요. 오토바이를 번쩍 들었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나왔죠. 아, 네. 우리 사방 팔방에 번쩍번쩍 들어오는군요. 완전 덮개를 씌우기 전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지 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승희님은, 최승희님은 오늘 수업에 안 들어가셨네요. 결석하셨네요. 여기 오토바이 하시는데 나온 거 보니까. 최승희 대표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오토바이 타고 싶으면 달려와 주십시오. 맞춰놓고 일단 뚜껑 씌워놓은 다음에 옆에 걸 먼저 이거 다 붙여야지. 여기는 지금 남의 집 주차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바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뚜껑도 다 뜯고 예,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꼭 태워달랍니다. 네, 이거 저 어떤 그 여자 대표님이 이 오토바이 되거든 꼭 태워달랍니다. 아,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제든 날라오십시오. 최승희 대표님은 상당히 그 사격 솜씨가 좋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가지고 사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작 좀 그렇게 빼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분은 지금 1급 정비사 자격증을 전혀 안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뜯는 거는 다 누구나가 뜯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립하는 게 문제죠. 조립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내가 탁탁 쳐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사를 하나씩 박으면 되고. 손이 물리지 않게끔. 완벽하게 수준 높게 주먹으로 쳐서 지금 다 마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먼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천이죠. 이쪽하고 바뀐 거 아니야? 그러게요. 맞춰 어디 있어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예, 다 나가고 한 분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서 두 개 하고. 네? 야, 아빠 귀찮아서 나도 이거 안 해. 뜯었다가.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좀 잤어? 네? 좀 잠든 잤어?
못 찾는데. 그 바닥에 옮길 때 여기 하나 있고. 역시 이거 정비 자격증이 없으니까 헤매시는군요.